누가? 오! 66세 아닌 것 같아. 지금 이 운동은 어떤 건가요? 네, 이 운동은요. 흐르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. 뼈가 약해지면 몸이 이렇게 비틀리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은 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. 네, 골절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인데요. 바로 이 건강 모범인이 한 한발서기 운동은 다리의 근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높여줘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갑자기 그렇게 저 뭐 재밌는 거 보시는 줄 알았더니 얼씨구 짝, 절씨구 짝, 얼씨구 절씨구 짝, 짝 감자 감자 짝, 어머 짝, 고구마 고구마 짝, 짝. 그럼 이게 도대체 레크레이션 뭐지? 강사 시험 보시나? 뭐 하시는 거세요? 제가 웃음 치료할 때 배웠던 건데요. 제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땄거든요. 예전에 우울증이 심해갖고 이게 했었었어요. 근데 이 손 좀 보세요. 혈액순환이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. 근데 건강 모범인이 우울증 때문에 웃음 치료를 배웠다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네, 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감입니다. 우울감과 골밀도의 연관성을 조사해봤는데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골감소증 위험군에 속했어요. 마음이 우울하면 또 의욕과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골 질량이 떨어지는 거죠. 이야, 희한하네. 마음이 병들면 뼈도 망가진다는 얘기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마음 습관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. 웃긴다. 저거 아까 산에서 마시던 거 아닌가요? 아, 보리차라니까. 아, 보리차? 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아, 예. 제가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은 먹긴 하지만 이건 특별한 물이에요.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. 차근차근 가르쳐드릴게요. 지금 이건 뭔가요? 예, 이거 시래기인데요. 제가 고기보다 야채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시래기에 칼슘이 많다더라고요. 그래서 시래기 밥 하려고 그래요. 시래기 밥이에요. 다 됐어요. 오, 맛있겠다. 지금 꺼내신 건 뭔가요? 네, 이게 조기예요. 뼈 건강에는 칼슘만큼이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야채로는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선을 구워 먹고 있어요. 아까 우리 닥터들 말씀처럼 뭔가 그 식단에 밸런스가 보인다, 그죠?